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한동을 다른 농부와 나눠서 농사짓는 기득실. 총 2,000제곱미터 정도의 농사를 짓는 임대농이지만 할 일은 태산입니다. 농장에 오면 밤새 스마트팜 시스템이 잘 돌았는지 확인하고 순서대로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오늘 경제 한번 먼저 볼까? 뭐야? 알람이 떴지? 관수 실패? 왜 이러지? 뭐야? 왜 들어갔다 말았어? 이거 뭐야? 토마토 재배에 절대적인 양액이 자동으로 공급되는 시스템인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지금 밸브 다 열려있는데? 열려있고. 관수를 제어하는 밸브며 관수통을 확인하는 기득실. 뭐가 문제지? 특히나 수확을 해야 하는 오늘 같은 경우는 난감하기 그지없는데요. 이게 이물질 껴있네. 이거 저번에 청소했는데 이게 벌써 끼나? 이거 필터가 막히니까 그 비료 양에게 물이 공급이 안 된 것 같아요. 엄청 큰 게 있던데. 수확 때문에 바빠 잠시만 방심해도 이렇게 티를 내는 스마트팜. 다행인 건 시스템이 농장 환경에 대해 속속들이 알려준다는 건데요. 때문에 출근과 동시에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건 기득씨의 가장 중요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이번 3구역이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리게이션 지금 관수가 되고 있다 라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인이면 또 이게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에이스를 요청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분히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 잘 들어가고 있네요. 스마트팜 시스템과 기득씨의 노력으로 무럭무럭 자란 대추 방울토마토. 이번 달만 벌써 10번째 수확입니다. 평소엔 기득씨 혼자서도 충분하지만 수확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시기를 늦출 수도 당길 수도 없는 수확. 최상의 토마토를 수확해야 한다는데요. 보름 빨리 왔네. 빨리 와야죠. 오늘 수확하는 날인데. 네가 그래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도 어제는 좀 잘 쉬었어? 네, 오늘 잘 쉬었어요, 덕분에.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를 함께 수료하고 농사를 준비하며 일을 도와주는 본원 씬. 바쁠 때 큰 도움을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보고 오셨나요? 여기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부터 좀 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손 구하기 힘든 시골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건 기득씨의 노하우. 막한 건 다 따시면 돼요. 네. 저번에 오셨어요? 아버님은요? 여기 있습니다. 오늘 수확은 시장에 내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갛게. 빨간 거? 네, 그다음 꼭지 이씨. 그 색깔이 한쪽 면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걸 따러요? 이거 따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는 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색깔이 들 겁니다. 기득씨 집 근처에 살면서 가끔 손자도 봐주고 농사일도 도와주는 장모님은 구세주나 다름없습니다. 장모님 이미 따실 수 있어요? 빨간 데만 따라고? 예. 아이고, 겁나게도 많이 달렸네. 네, 오늘 좀 날씨가 덥고 많이 좀 열매가 많이 달렸네요. 열매가 많이 달렸어? 네. 아이고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이게 뉴시오. 덥죠? 서서히 하셔 더우니까. 아이고 그냥 각시 매개 살인이라고 그냥 있으시네. 예? 있어. 엄마도나 열심히 따라고. 아이고 그래도 이야기라도 좀 해야 그냥 덜 힘들지. 한여름 고온의 하우스에서 나이 든 어르신들이 방울토마토를 따기란 쉽지 않습니다.
젊은 기득 씨도 땀을 한 바가지씩 흘리는 환경. 장인 장모님은 힘든 내색 없이 늘 묵묵하게 일을 해주신다는데요. 처음에는 마음에도 안 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냥 도와주고 싶고 짠하고 그래요. 도와줄 건 없고 그래서. 작년 기득 씨 집 근처로 이사. 손자도 봐주고 일도 도와주시죠. 이거 이제 선별해 갖고 보낸가? 예. 자, 아버님은 좀 참을 가까우셨는데 좀 좀 쉬었다 하세요. 아, 예. 그래. 이제 쉬어야 또. 맞아. 예. 아이고 시원하네. 장인 장모님 덕분에 수확철 일이 급할 때마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어머니 많이 따셨어요? 네. 어우 많이 따셨네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어우 많이 따셨네요. 이쪽으로 해야 될까? 아 예, 제가 갖다 볼게요. 예. 야 많이 빨간 걸로 잘 따셨네요. 양인데 많이 담았나? 오늘 엄청 딴 거예요. 지금. 네. 아, 아버님 내두세요. 제가 할게요. 아, 무거우니까. 네. 어, 아버님 잘 따셨네. 빨간 걸로 해가지고. 장인 장모님께서 힘을 보태주신 날엔 수확량도 어마어마한데요. 힘을 보태주신 걸로도 모자라 특급 간식을 준비해 오신 장모님. 장모님 표 토마토 뿌야. 토마토가 얼마나 좋은지 알지? 예. 토마토가 예. 빨개지면 그 사람 얼굴이 파래진대. 눈썰이도 좋고. 예. 나는 그래서 네. 다른 과일도 사과도 물론 좋아하고 그런데 토마토를 찍힌 거고. 또 맛이 더 진해지고 맛있어졌네요. 사위가 토마토 농사를 짓고 난 후로 토마토 찬양을 하시죠. 항상 쉬질 않으시고 이러시고 제가 너무 아니,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드셔서. 예.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젊은 예. 사람들 같이 아, 예. 확률을 못 내니까 아유. 시간을 조금 더 해야지. 제가 뭐 아버님 아니, 자네가 어머. 근데 편하게 자면은 꼭 특히 뭐냐 돈을 더 넣어주든 마 그러지 마라. 일을 도와주실 때면 시급 이상의 충분한 용돈을 드린다는 기득 씨. 어색할 수 있는 장서 사이가 돈독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아 맛있네요. 혹시나 더 무리하실까 한낮의 열기가 더해지기 전에 기득 씨 장인 장모님을 퇴근시킵니다. 많이 덥지 않으셨어요? 덥지. 네. 네. 갈수록 더 더워져가지고. 우리가 그 여름이.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사실 기득 씨가 방울토마토 농부로 살 수 있었던 것도 처가 식구와 아내 덕이었습니다. 성남에서 IT 회사 팀장으로 일하던 기득 씨. 힘들어하던 기득 씨에게 귀농을 권유한 건 아내 가희 씨였는데요. 주말 부부로 김제에서 농사를 지었던 기득 씨와 약학 박사로 동탄에서 신약 개발을 했던 가희 씨. 기득 씨가 농사에 실패했을 때도 뒷바라지하던 가희 씨가 임신과 출산을 하며 육아휴직에 들어섰고 기득 씨는 진짜 가장이자 농부가 되었죠.